아씨. 아니 근데 이지가 너무 심한데? 이게 맞아? 아니 여기 얘네들이랑 얼굴이랑 여기 이거는 아니 무슨 어디 만화책에서 찢어서 아니 만찢녀 아니야 이게? 모치즈키 치우메. 모치즈키 치우메. 어 모찌 누나. 자 한번 바로 전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탯은 628. 아니 근데 진짜 스킨 쓴 것 같음. 어 목소리가 있네? 잠깐만 다시. 크노이치였던 적도 있었죠. 하지만 지금은 무녀랍니다. 크노이치였던 적도 있었죠. 하지만 지금은 무녀랍니다. 시나노 미코의 수장 모치즈키 치오메라고 합니다. 크노이치였던 적도 있었죠. 하지만 지금은 무녀랍니다. 뽑아 받고 자 바로 성능 테스트 바로 보자. 자 울체로 바로 테스트 들어가고요. 특성 기술 보겠습니다. 10 현성과 10 수주. 현성 호령 진원의 회복량이 10% 증가하고 10초마다 정화를 사용합니다. 저혼 주문은 적 몬스터의 저항을 1만큼 감소시킵니다. 그리고 범위가 한 칸 증가합니다 거든요. 일단 10 현성으로 가볼게요. 보통 10 현성으로 쓸 것 같거든. 6개만 일단 찍어볼게요. 6개. 6개를 찍으면 회복량 60% 증가하고 8초마다 정화야? 마법 장력 6 감소에다가 범위 6 증가. 7특성을 찍으면 7특성을 찍어야 7초마다 정화야? 너무 느린데 7초마다 한 번이라고? 10특성을 찍으면 회복량이 100% 증가하고 5초마다 정화를 사용합니다. 마법 저항을 15만큼 감소시킵니다. 범위는 15 증가입니다. 아니 근데 너무 느린데? 5초에 한 번이면 거의 없는 수준인데? 아 스킬 나갔다. 어 힐 들어간다. 오 뭐야 아니 저건 뭐임? 아 정화구나 저게. 왓? 만화 어디갔어 누나? 아니 어 이러면 안되는데 누나? 아니 개쓰레기인데? 올지로 가겠습니다. 자 올지로 가볼게요. 만화 14,000이에요 14,000이면 쓸만하겠죠? 용납하지 않습니다. 시나노 믿음들을 시간했지. 오! 300씩 줄어들어요. 지금은 무녀랍니다. 1초에 300이야. 아. 보시면 만화가 1초에 300씩 줄어드는 모습이고요. 아 근데 만화 소모량이 그러니까 움직이면 끊긴다 아니야. 어 움직이면 지금 끊기거든요. 근데 맨 처음에 발동하는 만화가 정해져 있어요. F. 아 이게 F 이게 마법장 깎는 스킬. 지금 이게 마법장을 깎는 거예요. 상대방한테 이제 디오퍼가 들어가죠. 보면 그 다음에 C. 아 모션이 좀 다르네. 마법 소녀네요. 공중은 당연히 안 깎일 것 같긴 한데 일단 공중모한테 이펙트가 들어가는지 좀 볼게요. 적각 범위라 이런 것도 좀 봐야겠지. 자 F를 써주면 자 이게 저항 오? 깎인다고? 이펙트가 들어가는데? 깎인다고? 왜 깎여 이게? 공중한테도 걸리는데? 와 근데 여기까지 다다. 범위 엄청 넓구나 얘. 지금 작은 맵인데 맵 끝에 있는데도 저항까지 걸려요. 수주. 수주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화주, 수주, 풍주 다 같은 개념이니까 이거는 속성 데미지 증가, 주인의 영역 범위 증가. 어 이거라서 이거는 뭐 크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. 뭐야? 힐 들어간 거 맞아? 당연한 결과다. 그렇지? 1900 찬다고? 버그인가? 어떻게 1900이 차? 자 소환해주면 어떨까? 3000
3000 철계리로 차는 거거든요. 여기서 모찌를 F로 바꿔주면 3000 1900 3000 1900. 자, 1980 3000 1900 3000 1900 둘 다 중복으로 차네요. 원래 중복으로 찼을 거야. 근데 애초에 중복으로 찼는데 지금도 이제 중복으로 찬다. 특성 10개를 다 찍어내도 1900 찬다는 거는 사실상 안 찬다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. 철기리보다 체력 회복량이 낮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. 그러면 체력을 찍어보라고 하시는데 체력을 한번 찍어볼게요. 그러면 얘를 체력을 좀 이렇게 찍을게. 한 이제 보통 체지 반반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풀 야차. 자, 힐 켜주고 받는 질량. 딜이 너무 막혀. 체력이 안 보여. 3000, 2700. 엥? 체력 개수라고 힐은? 아니 이건 아니지. 아니 체력 개수가 있네 힐에. 2700으로 늘었네. 아닌가? 잠깐만, 이게 야차를 껴서 더는 건가? 아예 빼고 해볼게. 이거 야차 껴서 팍 넣는 것 같은데 그냥? 자, F 해서 힐 켜주면 1800. 오히려 줄었네. 개쓰레기 같은. 1808차요 체력 차는 거 보이시나요? 1808 차는 거? 힐량 레전드인데 진짜. 걔 말도 안 됐네. 체력을 찍으니까 오히려 힐량이 줄었어. 그러니까 얘는 올지가 맞아. 올지가 맞는데 그냥 테스업이라서 개수가 지금 좀 말도 안 되게 낮은 거네. 그러면 여기다가 증장을 넣으면 딜이 좀 늘어날라나? 그러면 모찌로 저항을 깎고 때려볼게요. 딜 몇 득 하나. 자, 적각 걸고 W 소환하고 69만. 딜 지금 증장 딜 69만 뜨는 거 보이시죠? 이 상태에서 모찌 스탑하고 QW 2번. 모찌 지금 적각 들어가고 있고요. 적각 이거든요. 그 다음에 적각 이펙트 뜨죠. 몸에 때리면 69,000이 떠. 근데 허한테 53만. 뭐야, 들어간다고? 일단 지금 테스트에서는 들어가요 적각이. 그 다음에 범위를 좀 봐야 되는데 범위 넓은 데가 어딨지? 도사가 좀 넓잖아. 이게 클라스죠. 우와, 여기까지 걸려? 여기까지 지금 걸리죠? 여기 넘어오니까 걸리네. 본진이 여긴데? 와, 존나 넓다. 이렇게 넓어? 범위 일단 존나 넓네요. 적각 범위 그냥 개넓은. 큰 맵 커버가 될 정도로 넓으니까 뭐 애지간한 데서는 싹 다 걸리니까 문제 없을 거고요. 그러면은 얘는 리뷰 점검하면 한테 한다. 뭐 또 더 놓친 거 있나? 어차피 딜은 못 박는 애고. 근데 5초마다 정화는 좀 불이긴 해. 5초마다 정화? 오케이, 그러면 얘는 쓸 애들은 쓰겠다. 쓸 사람들은 다 쓰겠다. 쓸 사람들은 다 쓸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그러면 모치는 넘어가고.